그 다음에 여기에 헤헤 했는데 가르치기로 갔다. 근데 방금 에스크에 헤헤를 썼는데 뭔가 원한 대로 작동이 안 됐었으니까 여기에 헤헤가 자동으로 차는 그 기능 정도 하나 추가하고 끝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크에 헤헤라고 어떻게 보냈지? 보시면 이제 뭐몇 가지 문제에 부딪히게 될 텐데요. 일단 그 뉴라는 페이지에 이 밸류 값을 미리 채워둘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에스크에 밸류에다가 하이라고 채워두면 이제 가르치기를 새로 고침해보면 항상 여기 하이라고 차있게 되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동적으로 앞에서 가르치려고 했던 내용을 여기 실어서 보낸다. 그걸 작성하면 되는데요. 이것도 파라미터로 전달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아까 크리에이트에서 nil 값일 때 딕셔너리가 뽑혀 나오지 않을 때 뉴로 던지기로 했었었죠. 여기에 파란스로 에스크는 뭐뭐뭐 그렇게 써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뭘 실어야 되죠? 파란스에 컨텐트 사람이 입력했던 값을 실어주면 되죠. 근데 이렇게 쓰면 문자 그대로 날아가기 때문에 인터폴레이션이라는 걸 쓰게 됩니다. 샵하고 중괄호, 대괄호 열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마치 이게 문자 그대로 찍히는 것처럼 한 색깔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루비에서 인터폴레이션이라는 걸 쓰기 위해서는 작은 따옴표는 안 되고요. 이걸 큰 따옴표로 묶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전체가 하나의 문자열이 되는 건데 샵 중괄호로 어떤 루비 코드를 중간에 삽입을 할수 있습니다. 이거 인터폴레이션이라고 하고 이 작은 따옴표에서는 그 기능을 쓸수 없고요. 작은 따옴표는 무조건 이 속에 있는 문자들을 문자 그대로 인식을 하는데 큰 따옴표는 이제 샵 중괄호로 어떤 루비 코드를 중간에 쓸수 있게 됩니다. 이 상태로 한 다음 작동을 하게 되면 에러가 날 텐데요. 일단 기능을 더 완성해 보겠습니다. 이게 뉴에 갈때 골뱅이 에스크는 파랑스 에스크 이렇게 전달을 해주고 골뱅이 에스크라는 변수에다가 파라미터로 날려온 에스크라는 이 여기서 이제 날려주는 네임이 에스크인 어떤 값인 거죠. 이걸 뷰에다 전달을 해줄 건데 이 뷰에 가서는 하이라고 적어놨던 곳에 퍼센트는 골뱅이 에스크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물론 얘를 그냥 이 파람스 에스크라는 것 자체를 여기에 그대로 넣어줘도 되고요. 근데 좀 제대로 하고 싶으시다면 골뱅이 에스크에다가 임시 변수로 담아두고 인스턴스 변수에 담아두고 이쪽에 전달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했으면 이제 가르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페이지로 돌아가서 뭐라고 할까요? 영어로 뭔가 헬로 월드로 해보겠습니다. 헬로 월드 제출하면 여기 헬로 월드 이렇게 자동 완성됩니다. 헬로 네, 저장이 됐죠? 헬로 월드가 학습이 됐고